한국에서 5월 8일은 어버이날로 자녀들이 어버에 대한 존경과 감사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날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들은 비록 몸은 캐나다에 있지만 어버이를 사랑하는 효의 정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밴쿠버 노인회가 주최한 어버이날 행사에 김상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0일 밴쿠버 한인회관에서 한인 노인회가 주최한 어버이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약 200여 명의 한인 동포 어르신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엔 서동모 밴쿠버 총영사를 비롯한 지역 한인 인사들이 축하객으로 참여했습니다. 어버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경로잔치는 정오의 점심 식사로 시작했습니다. 많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식사도 제공하고 많은 선물도 준비해준 그거에 대한 참 보답은 바로 우리가 즐겁게 놀고 즐겁게 잡수시고 또 감사함으로 그 선물을 받아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 후배들에 대한 참다운 감사의 표시가 되고. 점심 식사 후엔 축하 공연이 뒤를 이었습니다. 첫 순서로는 한국 전통 예술원 팀의 탈춤과 사물놀이가 경로잔치의 흥겨움을 더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사물놀이를 어버이날을 위해서 사물놀이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 초대해 주셔서 좀 고맙고요. 저 뭐 그냥 기쁘게 공연하고. 또 노인의 영어회화반 회원들의 축하 노래와 한국에서 초빙된 인터넷 가수 장미 씨의 공연이 함께했습니다. 이날 어버이날 행사엔 밴쿠버 한인회를 비롯한 한인 학생회 회원들이 자원봉사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한인 젊은이들과 어르신들이 함께한 자리에는 웃음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RTV 뉴스 김상은입니다.